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 주택을 구입했어도 새로운 집주인은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 거절을 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나왔습니다. 이 판례로 집주인은 집을 사고 팔기가 더 수월해졌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지난 12월 1일 날 계약갱신 청구권에 대한 원심을 뒤집은 대법원의 새로운 판례가 나왔습니다. 집주인의 손을 들어준 판례인데요. 이 사건은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를 한 이후에 임차주택을 양수해서 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자신의 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거절하면서 그 주택의 인도를 구하는 사건입니다. 이 말이 조금 어렵죠. 핵심은 뭐냐면 임차인의 계약 갱신 청구 이후에 그 임차주택을 양수해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받은 사람이 목적주택,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겠다는 그 이유를 들어서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이걸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면 제가 이후에 사실관계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지만 임차인이 집주인 상대로 계약갱신 청구를 요구할 그 당시 집주인에게 갱신 청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주인이 그 집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린 거죠. 그러면 그 새로운 집주인이 그 집을 구입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 그리고 임차인에게 나 이 집에 살 거니까 이 실거주를 이유로 당신의 갱신 청구를 거절하겠어. 이게 가능한지 이걸 이제 따져보는 문제인 거죠. 그런데 이게 원심, 그러니까 2021년 8월 20일 작년이네요. 이때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피고, 그러니까 임차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 말은 곧 새로운 집주인은 본인이 그 집에 살겠다는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라는 거였는데 이때 이제 원고, 이 새로운 집주인이 상고한 거죠. 대법원에. 그래서 대법원에서 이제 12월 1일 날 이번에는 임차인이 아닌 매수인 원고 쪽 손을 들어준 겁니다. 그래서 원고가 승소해서 결과적으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임차주택의 양수인 매수인도 그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고 한다면 거주할 목적이라면 임차인의 갱신 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 그 기간 내에 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 갱신 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던 생각을 다 바꿔버린 겁니다. 판을 뒤집은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따져봐야 할 건 실제 사실관계를 좀 확인해봐야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판례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실관계입니다. 그림 보시는 것처럼 2019년 3월 6일 날 임차인은 구임대인과 전 집주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때 임대기간은 2019년 4월 15일부터 2021년 4월 14일까지 2년 기간으로 체결한 거죠. 그런데 2020년 7월 5일 날 구임대인은 전 집주인은 매수인과 이 아파트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2020년 10월 30일 날 원고인 매수인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하죠. 자, 그런데 매수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기 전인 2020년 10월 5일부터 2020년 10월 20일 약 보름 정도 그 사이에 임차인은 구임대인에게 전 집주인에게 네 번에 걸쳐서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합니다. 나 같은 조건으로 2년 더 살겠어 라고 전 집주인에게 계약 갱신 청구를 행사한 거죠. 그랬더니 구임대인은 갱신 거절에 의사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2020년 10월 15일 날 왜 갱신 거절한지 정확한 사유까지 우편으로 내용 증명을 보내서 설명한 거죠. 그 내용은 이 아파트를 이미 매수인에게 매도했고
팔았고 그 매수인이 이 집에서 실제로 실거주를 해야 하니까 임차인 당신의 계약 갱신 청구를 들어줄 수 없어. 이렇게 갱신 거절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매수인 원고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직후에 임차인에게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 갱신 청구를 거절하겠다는 통지도 했다라고 주장한다고 해요. 자, 그래서 이제 매수인인 원고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고 그 집에 들어가 살려고 하겠죠. 그래서 임차인에게 나 이 집 들어가 살 거니까 나가줘 라고 했겠죠. 그런데 임차인은 아, 나 그건 모르겠고 뭐 중간에 집주인 바뀌었지만 난 그건 모르겠고 난 이미 전 집주인에게 이 집에서 더 살겠다고 계약 갱신 청구했으니까 나 못 나가 라고 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 원고인 새로운 집주인이 이제 법원에다가 나는 이미 정당한 사유로 실거주 사유로 갱신 거절했고 그러니까 난이 집에 들어가 살수 있어 이걸 좀 확답을 받아줘 라고 이렇게 법원에 소를 제기한 거죠. 근데 이제 원심에서는 임차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 말은 곧 새로운 집주인은 임차인의 계약 갱신 청구권을 거절할 수 없다라는 건데 그 이유를 보니까 임대인의 실제 거주를 이유로 한 계약 갱신 거절 가능 여부는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요구할 당시에 임대인만을 기준으로 봐야 한다라는 거였어요. 근데 이게 이 계약 갱신 청구권이 시행된 시점부터 이번에 대법원 판례가 나올 때까지 보편적인 해석이었습니다. 저도 이렇게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집주인분들이 좀 복잡하지 않게 집을 팔고 싶다면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그 기간이 아닌 기간에 집을 팔라라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의 해석을 이번 대법원이 완벽하게 뒤집어 준 거죠. 이번 12월 1일 날 대법원이 다시 임차인이 아닌 새로운 집주인 원고의 손을 들어준 그 이유를 보니까 주택임대차법 제6조의 3, 제1항, 단서 제8호가 정한 이게 뭐냐면 이제 집주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를 정당하게 거절할 수 있는 사유 중에서 실거주 사유입니다. 자, 거기에서 임대인을 임차인이 갱신을 요구할 당시에 임대인만으로 제한해서 해석하기 어렵고 구임대인이 갱신 거절 기간 내에 실거주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면 그 기간 내에 실거주가 필요한 새로운 임대인에게 매각할 수도 있다고 봐야 할 것인 점을 고려하면 그러니까 자유롭게 팔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위 기간 내 그러니까 집주인이 임차인의 계약 갱신 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 기간 그리고 곧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계약 갱신 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하겠죠. 그 기간 내에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이 그러니까 그 집을 매수한 사람, 양수받은 사람 자, 그 사람이 그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위 제8호의 사유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매수인은 이러한 경우에 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 갱신 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매수인은 전 집주인과는 별개로 임차인의 계약 갱신 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판결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첫 번째, 구임대인 전 집주인은 임차인의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에 대해서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매수인의 실거주를 이유로. 만약에 이번 사례에서 전 집주인이 갱신 거절하지 않고 임차인의 계약 갱신 청구를 받아줬다면 어떻게 됐을까? 만약 그랬다면 상황이 복잡했을 겁니다. 물론 이제 이번 판결, 대법원 판결을 해석해 보면 매수인은 문제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전 집주인과 별개로 내가 실거주할 거니까 뭐 임차인 나가 해서 살 수는 있겠는데 전 집주인은 임차인에 대해서 손해배상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전 집주인이 임차인의 계약 갱신 청구권을 받아주고 나서 이 집을 실거주가 필요한 매수인에게 팔았을 때, 아, 뭐 이렇게 팔아도 뭐 매수인이 실거주로 갱신 청구를 거절하면 사는 건 문제가 없으니까 뭐 팔아도 되겠지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본인이 임차인에게 계약 갱신 청구에 대해서 그 권리를 받아줬다면 일종의 책임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내가 청구했던 전 집주인이 나의 계약 갱신 청구권을 받아줬으니까 난 이 집에서 더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안심하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주인 바뀌어가지고 주인이 나 살 거니까 당신 나가세요 이러면 이제 피해를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피해에 대해서 전 집주인에게 어쨌든 당신이 나의 계약 갱신 청구를 받아줬으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 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문제가 있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 갱신 청구를 정당한 사유로 거절할 수 있는 기간, 그러니까 임대기간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그 사이에 매수인이 본인의 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에게 계약 갱신 청구에 대해서 갱신 거절 의사 표시를 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기간이 아니었다면 매수인은 거절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매수인이 무조건 임차인의 계약 갱신 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거절할 수 있는 그 기간 내에 갱신 거절을 행사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이제 끝으로 매도인, 매수인, 임차인 어떤 것들을 주의할까? 먼저 매도인 입장에서는 주택을 매도할 때 임차인의 계약 갱신 청구에 대해서 매수인의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 거절을 미리 해놓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냥 받아줬다가 그냥 팔아버리면 나중에 혹시 모를 손해배상의 문제가 있으니까. 그리고 매수인 입장에서는 주택을 매수할 때 임차인의 계약 갱신 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 그 기간 안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칠 수 있는지 이걸 확인해 봐야 합니다. 물론 이건 이번 판례와 유사한 사례의 경우에요. 임차인이 계약 갱신 청구를 할 수 없는 기간에 집을 사고 팔 때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죠. 집을 파는 사람이나 사는 사람이나 그냥 사고 팔면 되는데, 이제 마침 이 사고 파는 이 잔금을 치르는 이 기간이 임차인이 집주인 상대로 계약 갱신 청구를 할 수 있는 그 기간에 걸려 있다면 매도인은 미리 매수인의 실거주를 사유로 갱신 거절을 해놔야 되고, 매수인은 그 거절할 수 있는 그 기간에 내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칠 수 있는지 이걸 확인해 봐야 한다라는 거고요. 이제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을 대비해가지고 집주인에게 계약 갱신 청구했을 때 집주인이 그 청구를 받아줬다면 반드시 증거 자료를 확보해 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일을 대비해가지고 반드시 증거 자료를 확보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계약 갱신 청구권에 대해서 집주인의 손을 들어준 대법원의 새로운 판결을 살펴봤는데요. 오늘 영상 다시 한번 보시면서 매도인, 매수인, 임차인 각각 어떤 것들을 주의해야 할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